대북 살포 전단 살포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국민들의 진짜 생명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런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그거는 언론 보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차이지. 그 언론 플레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청장님께서. 아니, 저도 네. 지금 고소 고발 사건은 며칠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기본적으로 6개월. 2개월이죠. 2개월에 연장해서 최대한 6개월이죠. 그렇죠. 어머니, 근데 수사국장님 예. 답변. 대통령이나 저는 2개월 돼 있죠. 연장을 할 수 있으나 2개월이죠. 그걸 왜 2년 반이나 끌어요? 사회 신뢰도 조사에서도 경찰이 신뢰도가 3개 기관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한강변에서 예. 다른 거 뭐 부동산 투기는 조금 더 이야기하고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한강변에서 일어난 고 손정민 실종 사망 사고 아시죠? 예. 최근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데 정확한 사인을 밝혀달라고 청와대 청원이 지금 40만 명 정도 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부친이 서울중앙지검에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하다고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한강 순찰차 목격담이라든지 그 부친의 직업, 그 친구 부친의 직업과 관련해서 뭐 대형병원 원장이다, 강남경찰서장이다, 대형로펌 변호사다,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참 수사에 애로를 많이 받고 있고 이와 관련되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급급한 실정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수사는 제가 CCTV라든지 이런 게 좀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게 경찰에 있습니다. 대한 이런 불신은 그동안 경찰이 보여진 형태의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폭행 사건 관련해서도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는 왠지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콩으로 매질을 쓴다 해도 지금 국민들이 안 믿어요. 죄송하지만. 국민들이 너무나 불신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이 국민으로부터 지금 경찰 수사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권력자를 위한 경찰이 아니고요. 국민을 위한 경찰로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수사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서초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에서 좀 직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좀 빨리 진짜 청장님 말씀대로 좀 스피드하게 빨리 엄정 대처하라 그런 지시 한번 할 만 안 합니까 이거는? 그 부분은 국소본에도 수차 지시라고 저도 철저하고 강력하게 하라는 지시를 대북 살포 전단 살포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국민들의 진짜 생명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런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그거는 언론 보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차이지. 그 언론 플레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청장님께서? 아니, 저도 내부적으로 자, 철저하게 수사라고 죄송합니다.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김정식 씨 사건 아십니까? 2019년 7월에 국회 분수대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다가 모욕죄 등으로 송치됐다가 지난번 5월 4일인가 대통령께서 고소취하라라고 예. 하신 사건 알죠? 한 사건 예. 알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2년 반 모욕죄가 뭡니까? 모욕죄는 고소인이나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벌이죠? 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모욕죄 가장 간단한 모욕죄도 2년 반 동안 질질 끌다가 송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경찰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누가 내를 고소했느냐 이야기하니 이 양 경찰관들은 다 할 거라고 생각한다. 누군지 뻔히 알지만 내 입으로 말 못한다.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고소인을 가르쳐주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고소인 신고인 정보는 비공개 왜 비공개입니까? 공개해 줘야죠. 그래야 고소인이 누군지 그리고 시점이 누군지 알아야 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 지금 실무자들이 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건데. 아, 그거는 불법입니다. 진짜 신고인 고소인 지금 가르쳐 주면 안 되네. 불법이네요. 그런 그 말씀이시죠? 경찰 지금? 수사 단계에서 아니, 그러니까 고소인을 가르쳐 주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불법입니까? 만약 고소인이라든지 그 신고자가 그건 그렇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모욕죄와 같은 사건을 왜 2년 동안 질질 끌어요? 뭐 조사할 게 있다고?
모욕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판단하면 되지. 왜 2년 동안 제일 줄 겁니까? 저는 최근에 경찰 수사를 보면서 너무 근력 해바라기다. 고 박은순 서울시장이나 이용구 법무차관과 같은 근력층 인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든지 사건을 축소하거나 희석시키려고요. 그 반대에 있는 수사는 인권 침해랑 관계없이 경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총동원해서 애를 먹이고 있다는 인식이 들어요. 이래가지고야 국민들이 경찰 수사를 어째 믿습니까, 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경찰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건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걸 기준으로 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저도 그렇게 강조 지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접니다. 위원장은 접니다. 예, 2분 더 드리세요. 예. 그래서 청장님 답답한 게 청장님은 그래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는가. 국민들이니까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욕죄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제도 경찰이 지금 고소고발 사건은 며칠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기본적으로 6개월. 2개월이죠. 2개월에 연장해서 최대한 6개월이죠. 그렇죠. 어머니 근데 수사국장님 예. 답변. 대통령이나 저는 2개월 돼 있죠. 연장을 할 수 있으나 2개월이죠. 그걸 왜 2년 반이나 끌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LH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7자로 이야기를 하자면 태산 명동 서일필, 4자로 이야기하면 용도 3위. 뭐가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지금 구속된 13명을 보면 전부 지방청에서 하고 지금 본청에 있는 국수본 있죠. 거기는 뭐 합니까 지금? 국수본은 수사를 수사 안 합니까 조직이지. 실질적으로? 국수본에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중대범죄 수사과 한 군데에서 아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걸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될 만한 거 다 보고 정말로 필요한 거 끌어와서 수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경찰청에서도 수사를 할 건데 국수본에서 구속했다는 소리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여담입니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뭐냐면 이거 특집만 많이 다 걸어놓으면 얼마든지 우리 열심히 뛰어서 한다. 근데 다른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뭔가 유인책을 좀 마련하든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말로 평가자 중에서 예, 서강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뭐 그 의원님께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상 보면은 뭐 이게 그걸 신뢰하는지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지극히 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적인 판단을 보면은 한국 그 행정청 공원에서 대표적인 법 집행 기관인 검찰 경찰 법원 신뢰도 조사에 보면은 201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경찰이 압도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 신뢰도 조사에서도 경찰이 신뢰도가 3개 기관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잘못이 있을 때 질책과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것을 전부 다 경찰이 뭐 국민의 뜻과 다르게 오로지 권력을 위한 수사를 한다는 그런 식의 좀 판단 또는 말씀에는 저희들이 동의하지 어렵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도 만약에 유념을 해가지고 우리 LH 수사라든지 우리 경찰이 국민의 관심을 받는 모든 수사 또는 경찰을 통해서 더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도가 사건을 제가 거론을 하면서 이런 사례, 이런 사례, 이런 사례가 조금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또 판단에 대상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다는 말씀. 자,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